사람들이 커피를 마셨을 때 가장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달라지게 되면은 커피 맛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B2B 팀 주희입니다.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요 컵 사이즈들 다 알고 계시죠? 각 컵 사이즈에 맞는 커피 추출 레시피와 들어가는 물과 우유의 양들, 음료의 제조 비율을 저희가 알려드릴 텐데요. 지금 매장에서 사용하시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컵 사이즈는 이 카페의 정체성을 좀 드러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 매장이 위치한 상권에 따라서도 좀 달라질 것이고 우리 매장이 어떤 스타일의 커피를 추구하느냐에 따라서도 되게 달라질 거예요. 직장인들이 많은 오피스 상권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큰 사이즈의 컵을 선호하는 경우가 있고요. 스페셜티 커피를 다루는 카페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작은 사이즈를 사용해서 커피 한 잔에 조금 집중을 할 수 있도록 선택을 하시는 경우도 되게 많아졌죠. 저희가 사용하는 컵을 가져왔는데 15온즈부터 13온즈, 16온즈 요 정도의 컵 사이즈가 가장 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컵 사이즈를 꼽으라면 13과 16온즈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따뜻한 건 13온즈, 아이스는 16온즈 이렇게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16온즈보다 더 큰 사이즈의 컵 사이즈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근데 적정한 커피 농도를 채우려면은 커피가 엄청 많이 들어가야 돼요. 원두량이라던가 혹은 샷이 그냥 더 많이 들어가야 돼서 효율적인 면에서도 16온즈 이상의 큰 사이즈의 컵은 추천을 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컵 사이즈를 정하셨다면은 레시피도 이제 정해야 되겠죠. 저희 빈브라더스는 이제 농도 기준으로 컵에 따른 추출 레시피와 음료 제조 비율을 가져가는데요. 농도는 그냥 음식점으로 따지자면 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사람들이 커피를 마셨을 때 가장 쉽게 감지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하다, 진하다. 그게 달라지게 되면은 커피 맛이 완전히 다르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커피가 항상 일관되고 맛있는 커피로 고객들한테 전달되려면 항상 일정한 농도로 유지가 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이렇게 페어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이 따뜻한 거 대비 아이스는 항상 컵 사이즈가 좀 커야 돼요. 이유는 얼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보통 한 3온즈에서 4온즈 정도 차이가 나는 컵 사이즈로 많이 페어를 합니다. 먼저 이 10온즈 따뜻한 음료, 그 다음에 14온즈 차가운 음료에 사용하는 추출 레시피 먼저 알려드릴게요. 중강 매듬 블렉스 기준으로 18.5g의 원두를 사용해서 35초 정도 추출을 해주고요. 그럼 추출량은 34.5g 정도 추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따뜻한 거 13온즈, 그 다음에 차가운 건 16온즈가 들어간 요 페어에는 원두량이 20g, 그다음 추출 시간은 35초로 동일하고요. 추출량은 38g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제조 비율도 말씀드릴게요. 일단 따뜻한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245g의 따뜻한 물이 들어가고요. 거기에 에스프레소 샷 34.5g을 이제 넣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얼음은 150g, 그 다음에 차가운 물 150g을 넣고 에스프레소 샷 34.5g이 들어갑니다. 얼음의 양이 정해진 이유는 저희가 얼음에 물을 넣는 순간 얼음이 좀 녹기 시작하거든요. 대략 이 음료를 받고 1분 정도 후에 따뜻한 아메리카노 농도랑 거의 동일하게 얼음 양을 세팅을 해놨어요. 13온즈와 16온즈에 들어가는 제조 비율은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물이 270ml의 온수가 들어가고요. 거기에 38g의 에스프레소를 부으시면 되고 16온즈의 아이스 아메리카노에는 얼음이 160g, 그리고 물은 180g, 그리고 역시 38g의 에스프레소가 들어가게 됩니다. 라떼 레시피는 먼저 12랑 14온즈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10온즈에는 230g의 우유를 스티밍해서 따뜻한 라떼를 만드시면 되고요. 아이스 라떼 같은 경우는 얼음은 80g, 그리고 우유 190g에 34.5의 에스프레소를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3과 16온즈 컵 사이즈의 라떼 레시피는요, 13온즈 같은 경우는 255g의 우유가 들어가서 스팀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38g의 에스프레소, 그리고 210g의 우유에 100g의 얼음을 사용해서 아이스 라떼를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제안드리는 저희 빈브라더스의 컵 사이즈에 따른 추출 레시피와 음료 제조 비율을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오늘 설명드렸던 이 컵들은 기준이 다 테이크아웃 컵들이기는 해요. 13과 내가 16을 테이크아웃 컵으로 사용한다면 매장에서도 역시나 똑같이 13과 16의 머그잔과 아이스잔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메가 테이크아웃 컵은 13, 16을 사용하는데 매장 컵은 10과 14온즈를 사용한다면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은 커피를 너무 진하게 느끼실 거고 테이크아웃으로 드시는 분들은 연하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매장 컵, 테이크아웃 컵은 통일을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따뜻한 거랑 차가운 거의 컵 사이즈가 같다거나 혹은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거나 그런 경우도 커피 농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에서 한 4온즈 정도 차이가 나는 것들로 선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레시피라는 거는 사실 우리 매장의 어떤 맛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레시피가 잘 설정되어 있어야지 우리 매장이 추구하고자 하는 커피의 맛이 일관되게 손님들한테 전달될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는 저희가 조금 더 새로운 정보 그리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들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